시세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야 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한 기세로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과 오일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한때 잠시나마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었던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37,500달러 선까지 밀리고 있는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비트가 끝까지 버티면서 잘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다가 군사 행동을 중단하겠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는 것과 돈바스 등의 영토 등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사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나토 가입 같은 경우는 내가 양보를 할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땅은 못 내주겠다라는 의견을 고수를 했고, 3차 회담은 휴전 관련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민간인 대피는 좀 봐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긋지긋한 전쟁, 과연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재 동참한 국가들을 상대로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부디 큰 피해가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소식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니켈 디지털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관리하는 자산만 1,100억 달러에 달하는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3명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개수는 정해져 있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곳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비트코인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인플레이션 헤지로서 부상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코인시어스의 전략 담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긴장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 사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사태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전 자산으로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인시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두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정치적인 글로벌 통화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좀 어리버리를 타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G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무려 1,400만 주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뛰어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모건 스탠리도 내놓으라 하는 투자 은행 아니겠습니까?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와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가지고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 나왔었던 이 게리 겐슬러의 인터뷰를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이죠. 자, 그러는 동안에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0.1개에서 1개를 보유한 주소가 지난 24시간 동안 14,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출처는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인데요. 개미들이 기운차게 들어올려가지고 39,000달러대로 비트코인이 반등했었으나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글래스노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 숫자가 한꺼번에 최근에 훅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올랐죠, 한꺼번에 일직선으로. 자, 과연 지금이 바닥이 될수 있을 것인가? 고래들과 개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기름이라든지 니켈, 구리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룸버그 이 자식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라고 구슬하는 거야? 뭐야, 어제부터? 자, 아무튼 그런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이더리움은 2천 달러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마일스 제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데, 높여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악화되어 가고 있다. 뭐 지금부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는지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말고 반드시 위에서 버텨줘야만 되겠습니다. 트레이더 J라는 분석가도 이거 보시기에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상승 추세선은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키려면 가격이 떨어지지 말고 버텨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EDNL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 후에 더 낮은 하락, 그 뒤에 4만 달러까지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고 미국 증시와 다시 한번 동기화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블런츠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주봉 마감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주봉이 있을 수가 있나, 아주 그냥 개똥같이 생겼네. 그러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42,000달러까지 반등을 한다? 그러면 바로 숏을 그냥 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일단 34,000달러 때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반등조차 해주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비트코인. 네가 아이스크림이냐 임마.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다음 주죠. 드디어 다음 주에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연준이 여기에서 아무래도 0.25%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막상 금리 인상 발표하면은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실제로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 발표가 난 날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통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떨어질 거면은 이번 주에 그냥 떨어질 거 화끈하게 떨구고 다음 주부터는 좀 살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시작할 수 있으면은 정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세타 네트워크가 다가오는 3월 15일 세타 버전 3.3 하드포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더욱더 도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BC카드가 크립토.com과 비자 3자 간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단 협착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 협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 씨가 암호화폐 좀 가만 냅둬라 임마.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한 규제가 임마 디지털 금융혁신을 막아설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반대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초기 인터넷에 비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정신을 좀 차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굴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왔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은 토마토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시켜놓고 스트레칭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다시 한번 꼭꼭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을 녹화를 마치자마자 약간의 정보가 새로 올라와가지고 뒤에 잠깐 첨부를 해봅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연방기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들을 조사할 수 있게끔 하는 행정명령에 이번 주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주 바로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웬만하면 좀 그냥 좀 내비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진짜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